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신앙 성장은 멈춰서도 안 되고 침체되어서도 더더욱 안 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장 목표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사랑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아니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 누군가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에서 범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모든 면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사역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의 성장의 최종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평생 예수님의 성품적인 부분만을 닮으려고 수도원 생활에 애쓰거나 아니면 반대로 성품적인 부분에는 관심도 없이 무조건 능력만 있으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날개짓과 같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온전한 비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가 계속적으로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신앙도 성품과 능력 사역의 양날개로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나의 신앙 성장을 발목 잡고 올가면은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까 독수리가 산 바위 비탈길에 있는 산양을 발톱으로 낚아채고 날아오르려다가 그 무게 때문에 날지 못하고 비탈진 절벽 아래로 함께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움켜진 발톱을 빼고 놓아야 하는데 욕심 때문에 끝까지 놓지 못하고 굴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움켜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 탐욕과 이기심, 미움과 원망, 음행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올가면은 족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비로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층 더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하루의 삶을 영성일기로 써나가는 신앙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지만 괄목할 만한 신앙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장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게 되는 원리가 양력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비상하게 하는 양력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 움켜잡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생명의 성령을 의지하여 한층 더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지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발목 잡고 올가매고 있는 죄를 떨쳐버리고 날마다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뿐만 아니라 사역까지도 담는 장성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